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장애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장애 분류 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사용했던 장애 분류와 그다음에 2018년 4월 이후에 판매한 보험 상품에서 분류되고 있는 장애 분류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장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장애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WHO에서 장애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질병이나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는 꼭 반드시 장애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신체의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장애라는 것은 뭐 해부학적 생리적 구조의 이상이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뭐 심리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정신장애 같은 것들도 그것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의 장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 상실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상실이라 함은 신체적인 장애를 입음으로써 우리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함이 발생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능력 상실은 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핸디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특히 사회환경적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을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질병의 손상은 이렇게 장애를 야기시키면서 또 능력상실과 분리까지 이루는 사회적 차별의 발생까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장애와 장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장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책에는 장애라고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약관은 또 장해라고 되어 있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료 자문을 보내보면 장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장애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의학이 같이 도입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발음 문제 때문에 장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장애와 장해라는 말이 약간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두 개를 굳이 갈라놓자면 장애라는 것은 disturbance, 불편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장해라는 것은 impairment, 뭔가 손해가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혼용돼서 사용하고 우리도 혼용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예를 들면 장해는 뭐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산재나 아니면은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이나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장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이어도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그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우리 대인에서 하는 장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대한의학회나 대한의료감정학회에서는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해라고 되어 있죠.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신체 장애는 능력 상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계속 이제 그 근무를 하고 계시는, 보상을 하고 계시는 후유 장해에서는 신체의 장애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인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장애는 보통 능력 상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신체 장애와 능력 상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거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그 정의를 미국 사회보장법과 또 미국 의학학회 그리고 WHO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보장법에서는 의학적으로 허용된 임상과 진단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해부학, 생리적, 정신적 이상을 바로 신체 장애라고 했습니다. WHO도 볼까요? 심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의 이상이나 소실,
뭐 거의 비슷한 의미죠. 해부학적, 생리적, 정신적 이상. 여기는 해부학적 구조, 아니 심리학적 구조의 이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신체 부분, 장기 또는 장기 기능의 소실, 사용 불가한 상태. 얘도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이라고 볼수 있겠죠.